연마를 한번 삽목을 해볼 텐데, 네. 일단 삽목해줄 화분에다가 물을 충분히 사전에 적셔줍니다. 이렇게. 네. 삽목할 화분에 흙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삽목을 하신다고 해요. 보통 이제 마른 흙에다가 삽목하고 나서 물을 뿌려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네. 훨씬 더 확률이 높더라고요. 아, 꽂고 나서 하는 이렇게 물을 것보다. 주는 것보다 미리 흙을 적신 다음에 삽목을 해라. 근데 율마는 삽목이 되게 어려워서 몇 개가 될지 성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한 가지.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수영이 안 예쁘니까 이것도 자르고, 수영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될까요? 이 정도. 이것도 좀 삐져나왔네.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삽목할 가지 정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물마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들은 다 갈라내고 전지가이로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잘라줍니다. 깔끔한 단면을 만들어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다가 네. 미리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처음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 네. 열흘 정도는 빛이 잘안 드는 데다가, 빛이 잘 직광이 안 아니고, 드는데, 직광이 아니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이 키웠어. 잘안 돼. 잘안 되는데, 한 10개 하면 한 5개 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사람들 많이 갖다 줬어. 묵은 데가 아니라 여린 초록 줄기를 잘라서 삽목하면 삽목이 잘 된대요. 이렇게 하면 한 3개 중에 1개? 이 중에서 한 2개? 네.